안녕하세요.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기아와 NC의 1차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은 막상막하의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기아는 4연승을 눈앞에 두고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팽팽했던 기아와 NC의 1차전, 경기 초반까지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1회, 신종길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은 기아의 몫이었습니다. 기아는 주말 3연전 싹쓸이의 기세를 이어가는 듯 경기는 기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설렘은 3회까지였습니다. 필의 솔로 홈런. 그런데 기아의 해결사 필과 NC 이호준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필의 타구는 비디오 판독 결과 파울로 번복됩니다. 필은 다시 타석에 올라야 했고 삼진으로 쓸쓸히 돌아섭니다. 뒤이어 이호준이 역전포를 때리며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 끗 차이로 홈런을 놓친 필과 이어 터진 NC의 홈런. 기아에게는 더 쓰린 홈런입니다. 왼쪽 큼지막한 타구 너프 포물선 담장 넘어갑니다. 역시 필입니다. 필은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포를 쏘아올리며 뺏겼던 홈런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필과 이호준의 매정한 인연은 또 이어집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9회 말 이호준이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며 황금 같은 필의 동점포는 빛을 발하고 승기는 NC의 손에 쥐어집니다. 어제의 패배가 더욱 아쉬웠던 이유, 승부를 갈랐던 9회, 김문 단속이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뼈아픈 실책이 나왔는데요. 실책은 곧 위기가 되고 결국 승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공수에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추격한 기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마산구장에서 NC와 2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김진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오늘 김진우 선수에 맞서는 상대는 에릭입니다. 에릭은 올 시즌 7경기에 출전해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긴 회복기를 가져야 했던 김진우 선수. 오늘 올 시즌 첫 1군 등판입니다. 기아의 마운드는 김진우 선수를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오늘 그의 화려한 부활을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